15초 30초 잡자 시간은 35초 4초 7회 34초 7위 10년의 신화 1초의 승부 출발 드림팀! 택견의 발상지 그리고 무예의 고장 충주 매년마다 세계 무술에 대한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 상대팀 대한민국에 그리고 세계에서 무술 잘하시는 분들과 함께 오늘 드림팀 한판 승부를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예계에서 가장 무술 잘하시는 분들만 골라서 왔습니다. 연예계 확 알겠어요. 알았어요. 예. 연예계 원조 무술인 이상희 씨. 원조 연예인 무술인으로서 그렇습니다. 꼭 와야 되겠다. 아, 그럼 지금 목에 한 게 목걸이입니까? 이게 뭡니까? 아, 요게 쌍절곤인데요. 쌍절곤. 네, 혹시 이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뭐 아니요. 와. 이창명 씨. 그거는 초등학교 수준이고요. 그거보다 대학교 수준. 알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연속으로 몇 회 들어왔는지 세 주십시오. 예, 몇 회 들어왔는지 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세 개. 예, 세 바퀴 하겠습니다. 세 바퀴 얘기는 의상을 어떻게 해. 김현철 씨. 예. 김현철 씨는 지금 여기 나와 계시는 분들 다 알고 계세요? 이창명 씨고요. 네, 그렇죠. 국민 MC였다가 그렇죠. 한때 인기가 없어서 예, 네, 그렇죠. 다시 네. 출발 드림팀으로 재활하고 있고 재충전하시고 네. 또 이현 씨. 이현. 에이티잖아. 네, 노래 한번 해주세요. 그 입술을 막아본다. 막아본다. 예, 입술을 막을 거야 내가 오늘. 이쪽에 계신 분 누구세요? 이쪽에. 외국인 씨잖아요. 외국인 씨잖아요. Where I from? What think about Korea? 저 영어 잘 못해요. 한국말 발음이 나보다 더 좋고 김현철 씨보다 한국말 더 잘해요. 아, 그럼 또 옆에. 네, 안녕하세요. 2AM의 진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진훈 씨는 요즘에 노래하는 무대에서 별로 볼 일이 없어요. M본부에서 열심히 노셨다가 또 드림팀에 나오셔서 네. 이 미소, 이 웃을 때 이 눈웃음, 야 영어야, 야 감사합니다. 이거에 죽는 거거든. 야, 제대로야 김현철 씨 눈웃음. 아유 진짜 아니잖아. 이게 아니잖아. 아 진짜. 그리고 재민 씨 오늘 의상이 왜 그래요? 저도 좀 정상적인 걸 입고 싶었는데 예, 얼마 전에 인터넷에 막 난리 났던데 자, 와, 레디 액션 얼버님 장점 해드릴게요 근데 저 친구는요 아, 예. 저번에 네. 왔을 때 네. 땜빵으로 온 친구 아니에요? 방송용으로 좀 써주시고 땜빵이 뭡니까 땜빵이 펑크! 네. 펑크로 오신 분 아니에요 자 먼저 김혜철 씨도 한번 좀 네. 월금 섭외 바라겠습니다 일요일도 그러면 일을 하세요? 드림팀 아 근데 드림팀 고정이세요? 반고정 한보 좀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한보 좀 괜찮아요. 대한민국의 우리 또 한류 스타 우리 규정 씨. 아. 네 안녕하세요. 더블에서 오늘의 규정입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규정 씨. 예예. 예. 더블에서 501 있을 때 서러운 것도 많았죠. 솔직하게. 네? 인간인지라 네. 인간인지라 네. 가족끼리도 싸웠는데 네. 그래도 버는 거는 틀리잖아요. 버는 거 틀리잖아요. 인간인지라 네. 네. 제가 잠깐 뮤지컬 대사 하나 인용해 볼게요. 아, 역시 팬 서비스 좋아요. 무엄하다! 무엄하다! 네. 오늘은 내가 우승한다. 자
오늘의 드림팀과 대결을 펼칠 막강 상대팀을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세계 무술 고수 팀입니다. 왼발 날아다닌다 그렇게 소개했는데 왼발 이유 씨가 댄스가 있다면서 경운기 춤이 뭐예요? 음악 좀 한번 줘보세요. 짧게 경운기 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경운기 아 시도 걸고 이거 재밌다. 영어 재밌다. 영어 참다. 야. 한류스타 한번 봅시다. 한류스타 한번 보자. 한류스타. 자, 한류스타 한번 보자. 네. 경운기 댄스 한번 보자. 경운기 댄스. 자, 같이 한번 보여주세요. 그렇지. 이게 자세 나온다. 참다. 김규성 와 들어왔다. 야 최고예요. 네. 자 이제 막강한 무술 대표팀과 드림팀과 무술 대표팀의 대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타이밍. 자 29초 30초 시간을 4초 4초 7 5 자 오늘도 변함없이 이병진 씨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병진입니다. 일장의 물회전 통나무 다리죠? 요즘 저게 통과율이 높다 보니까 네. 1라운드로 지금 배치가 됐어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2장의 물이 소림 흔들근에 저게 흔들근에가 두 개가 있고 중간에 예. 부표가 하나 있는데 예. 저것도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되고요. 예. 다음 외줄 징검다리 저것도 사실 만만치가 않은 게 8개의 징검다리가 있는데 탄성이 좀 있죠. 저게 이제 줄에 탄성이 있어요. 회전 항아리 접기가 4장의 물 근데 이게 항아리가 각기 다른 방향으로 도는데 예. 항아리 주변부를 타고 뛰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푹 파져있기 때문에 네. 빠지면 탈락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딩 샌드백 점프. 자 은근히 이 슬라이딩 샌드백 점프가 5단계라는 건 여기서 잘못했다가는 성공하기가 어렵다. 그렇죠. 부패에서 의외로 떨어지는 선수들이 많아요. 그렇죠. 네. 드림팀의 1단계 웃음이 아름다운 사나이 진웃. 자 지는 걸 못 보는 아이예요. 자 진웅 오래간만이죠. 2단계 김규성. 더 오래간만이에요. 3단계 리키 킴. 자 오랫동안 우승자죠. 자 리키 킴. 4단계 이형. 자 오늘 이형도 좀 주목해 봐야 됩니다. 5단계 박재미. 아 박재미 젊은 피 도착점에 김현철과 이상인 둘이 합쳐 83살. 그렇습니다. 준비 출발. 스타트 버튼 눌렀고요. 자 1단계 처음 도전해보는 진웅 천천히. 자, 중심이 넘어가면서 떨어집니다. 입수! 중심이 넘어가면서 떨어집니다. 입수! 입수! 자, 1단계 실패. 바톤 터치, 위에서 바톤 터치했어요, 위에서. 그렇죠. 이번에 이제 규종이 2단계 들어섭니다. 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네, 쉽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그렇죠. 가까이 갈 때 점프! 좋아요. 점프! 좋아요. 얼굴에 샤워 제대로.
2단계까지! 2단계까지! 규정도 실패! 2단계까지! 자, 고수팀 좋아합니다! 이제 3단계 방심했어요. 자, 역시 탄성을 이겨가면서 리킴 가볍게 통과. 자, 이형 코스들이 만만하다고 오히려 성급하거나 스피드를 냈다간 큰일 나요. 그렇죠, 이것도 쉽지 않죠? 아, 빠졌어요! 그렇죠, 이것도 쉽지 않죠? 아, 빠졌어요! 자, 이형도 실패! 달라가. 네 단계 중에 세 단계 실패하는 드림팀. 아, 박재민. 자, 튜브를 반드시 타고 내려와야 돼요. 자, 내려오면서. 자, 점프 타이밍. 자, 점프 타이밍. 일단 타락했고. 자, 잡았고요. 자, 부표. 안착. 그렇죠. 좋습니다. 시간은 1분 33초 71이 되겠습니다. 네. 아, 하지만 1단계, 2단계, 4단계를 무려 3번이나 탈락을 했기 때문에 네. 실패가 2번만 하더라도 고수팀이 완주라면 이깁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세계무술 고수팀 1단계 박홍진. 와. 2단계 허대영. 아, 네. 3단계 김한섭. 4단계 명민호. 5단계 이희우. 경기 춤이 더 어울려요. 함께 복장을 바꿨군요. 도착점에 박창규와 꼬이. 준비 출발. 자, 1단계 박홍진. 자, 박홍진 스타트 버튼 눌렀고요. 자, 올라오는 보험을 피해서. 자, 올라오는 보험을 피해서. 자, 역시 1단계 통과. 1단계 허대영 선수입니다. 자, 전통 18기 복장을 하고 2단계. 짧아요. 예. 짧아요. 짧아요. 아, 도우기가 좀 형편없었어요. 자, 3단계 고수. 자, 김만섭 선수. 자, 천천히 밟고. 그렇죠, 통과. 아, 도복 입고 떨어지니까 너무 웃겨요. 자, 이제 4단계. 이제 4단계. 자, 4단계 명민호 역시 탈락. 자, 5단계에서 만약에 탈락을 하게 되면 드림팀과 시간이에요, 시간. 시간 싸움을 하게 되죠. 아, 근데 5단계 만만치 않습니다. 자, 5단계 경기 댄스에. 자, 경기 댄스 저런분들이. 자, 이유 선수인데요. 자, 점프. 자, 점프. 아, 시간. 세 번 모두 탈락! 동결! 이제 시간입니다! 자, 현재 시간은 조금 빨라요. 1분 15초 90으로 네. 세계무술 고수팀 시간상 앞당겼기 때문에 네. 10번의 기회가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박재민. 자, 아주 명품 복근을 보여줬고 출발! 자, 바디는 주연감인데 아직 얼굴이 조연감. 조연감이죠. 예, 조연감. 조연감이죠. 예. 바디와 얼굴 다른 거는. 자, 1단계 출발. 자, 일단 박재민이 드림팀의 기선을 좀 제압을 할 수 있을. 기선을 좀 제압을 할 수 있을. 어렵게 1단계 통과. 다행이다. 자, 2단계 바로 뛰어갑니다. 자, 2단계 부표 통과. 부표 통과. 자, 올라가야 돼요. 다시 올라가야 돼요. 박재민. 자, 박재민. 아쉬워를 하네요. 아, 저 뭐죠? 복근 자랑하는 거예요. 아, 네. 야, 복근 보여주지 마. 저 뭐 하는 자세죠? 자, 네. 다시 통과. 자, 1, 2단계는 의외로 어렵게 박재민이 통과했고, 3단계 새로 신설된 장애물 통과. 와, 응, 잘한다. 자, 이제 4단계 회전 항아리인데요. 자, 그렇죠. 약간 스피드를 줄여서 침착할 필요가 있습니다. 좋아요, 지그재그로. 좋아요, 지그재그로. 4단계 통과. 박재민 오늘 아슬아슬하네요. 자, 5단계 시원하게 튜브 탈고 내려옵니다. 슬라이딩. 자, 점프 타이밍. 좋아요. 자, 자, 이렇게 되면 1단계, 2단계, 56초 9 8로 박재민 첫 번째 드림팀의 완주자가
되겠습니다. 이게 몇 초 남아요? 잘 나오고. 1분 안으로 나오면 잘 나오고. 아, 패스 이렇게 잘해버리는. 할 수 있어요? 매 단계에서 아슬아슬했어요. 네, 아, 너무 쉽게 생각한 것 같아요. 2단계에서의 그 자세, 아, 본인의 몸을 과시하려고 하는 자세, 괜찮았어요. 네, 복근을 담당하고 있는 박재민입니다. 네. 어쨌든 드림팀의 첫 번째 완주자가 박재민 씨가 됐습니다. 네. 왕수왕장 출전을 놓고 버린 최후의 승부. 드림팀 박재민 60초 98의 기록으로 첫 번째 완주 성공. 자, 더블에서 501 김규정이 도전을 합니다. 준비. 자, 과연 첫 출연이 어디까지 갈지 출발. 자, 김규정 스타트부터 눌렀고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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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절반 탈락. 김현철 3단계. 김현철 3단계. 타임. 이게 잠깐 속도가 빨랐어요. 제가 확실히 알아요. 탈락하신 분들의 변명 1번이 뭔지 아세요? 네. 속도가 빨랐어요. 이걸 누가 지금 가장 비웃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계세요? 김현철 아저씨요. 김현철 아저씨. 알겠습니다. 오랄랄. 명민호 화이팅! 자, 이제 세계무술고수팀의 네 번째 선수는 명민호 선수입니다. 준비! 자, 현재 1등은 박지민의 56초 98에 도전합니다. 출발! 명민호 출발! 자, 1단계에서 고수팀은 다 떨어졌는데요. 맞아. 고수팀은 다 떨어졌는데요. 역시! 자, 명민호 4단계 들어오니까 네 번째 라운드에서 역시 자, 에이스들이 이제 준비를 합니다. 좋아, 저거야. 자, 가운데 우표. 좋아요. 자, 굉장히 힘들게 하네요. 자, 이제 탈출 타이밍 좋죠? 자, 이제 3단계 들어섭니다. 명민호. 자, 그대로 탄력을 받아서 쭉쭉쭉쭉. 쭉쭉쭉쭉.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3단계까지 이어집니다. 명민호 4단계 진입. 저거야, 바로 저거야. 아, 회전 방향이 쉽지 않아. 자, 교차. 자, 회전 방향이 자, 교차가 되죠. 아, 아직까지 괜찮아요. 탈락이 되겠습니다. 아깝습니다. 4단계 거의 다 와서. 너무 급하게 했어요. 많이 급하면 안 되는구나. 4단계가 진짜 어려워. 꼭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릴레이 종합장애물 할 때 1단계에서 한번 탈락을 했거든요. 릴레이 때 탈락했던 구간이 사실 본 경기 때도 어려운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자, 진원 스타트. 자, 좋은데요? 자, 좋은데요? 자, 1단계 아주 쉽게 통과. 그렇죠. 서슴없이 1단계 진입. 자, 역시 뒤에. 자, 시원하게. 자, 이제 탈출할 자세. 2단계 통과. 괜찮네요. 자, 3단계 진입하는 진원. 자, 2단계로. 키가 큰데, 키가. 좋습니다. 안정적인 자세. 자, 3단계 통과. 28초. 자, 이렇게 되면 4단계만 통과를 해주면 좋은 기록이 예상이 됩니다. 자, 반대 방향 또다시. 그렇죠. 아! 달라. 그렇죠. 아! 달라. 아쉽네요. 아, 오늘 모든 멤버들이 4단계를 굉장히 재밌어 하네요. 재밌어요? 진원 탈락! 14번 명예의 전당에 이름이 올라가 있지만 또 한 번 도전하는 리키 김입니다. 아, 뭐 자기 머리에 뭐 물을 부어요.
본인은 최선을 다할 것이다. 리키 형이 내가 봤을 때 30초 때. 여기 리키 놀이터야. 아 진짜. 자, 네. 15번 명예 전당에 도전하는 욕심쟁이 리키 김. 우후후. 우후후. 자, 본인의 예상은 30초 중반대거든요. 한 35초. 아, 예, 알겠습니다. 자, 달리면서 스타트 버튼 눌렀고요. 달리면서 스타트 버튼 눌렀고요. 역시 빠르죠, 리키.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1단계 안 쉬웠었는데. 자, 2단계도 그대로 달려간. 자, 2단계도 그대로 달려간 거라. 아, 빨라요, 리키. 빨라요, 리키. 시간은 8초. 3단계 리키. 되게 어려웠는데. 시간은 8초. 3단계 탈락인데. 뭐라고요? 난 3단계 탈락인데 지금. 자, 이제 바로 순식간에 4단계. 17초. 자, 4단계 해본적이 없어서. 좋아요. 이게 지금 리듬을 타는 리키. 역시. 자, 그대로. 야, 그대로 내챙김에 5단계. 자, 듀버 타고 내려오면서 듀버 타고 내려오면서 점프. 점프. 끝났어, 끝났어. 잡아내려 리키. 마지막. 자, 피니시버튼 걸어서 35초. 저 사람 고수를 인정하자. 아, 뭐 이게 팀으로 재명된 예능인데. 예능이잖아. 역시 리키의 예상대로 한 35초 안으로. 아, 예. 35초 07 1위로 올라옵니다. 리키야, 리키야. 이리 와보세요, 잠깐만. 야, 이분이 리키한테 이걸 딱 주더니 뭐라고요? 재민이 오빠 좀 갖다 주세요. 재민이 오빠 좀 갖다 주라고. 갖다 주세요, 저. 네. 그 이제 백회 특집에 계속 그거 생각하면서 오늘 굉장히 긴장 많이 했어요. 야, 그리고 팬이 이거 저 누구 갖다 주려고 그랬죠? 일로 와. 자, 리키 샹거. 네. 명예 전당 13회 두루기. 팀의 에이스 리키 김. 35초 공치의 놀라운 기록으로 현재의 1위. 세 번의 기회가 남았습니다. 첫 번째 선수, 어떤 선수가 나오시겠습니까? 이희우 선수. 만약에 탈락을 한다면 나머지 분들에게 기회를 안 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대표에서 나왔으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자, 무술고수 팀에서 여덟 번째 나오는 선수는 자, 이희우 선수가 되겠습니다. 준비 출발. 자, 이희우 스타트. 스타트. 자, 1단계 그렇죠, 한번 해봤기 때문에 괜찮아요. 2단계 그렇죠, 바로 달립니다. 그렇죠, 바로 달립니다. 그렇죠, 충분해요. 좋습니다. 됐다, 됐어. 자, 이렇게 하면 돼요. 아, 지금 좋아요. 굉장히 좋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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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굉장히 좋아요. 아, 아, 아. 살았어. 자, 아까도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아까도 이 자리에서 한번 넘어졌고요. 자, 이제 문제는 4단계에서 한번 탈락을 했기 때문에 22초. 아, 그렇죠. 24초. 아, 24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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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초. 아, 그렇죠. 24초. 26초. 그렇죠. 좋은데요. 27초. 괜찮습니다. 28초. 자, 5단계. 살았어. 자, 5단계. 살았어. 자, 이 5단계. 11. 지금 현재 시간은 조금 2위권이지만 좋아, 좋아요. 일단 잡아내고 완주는 가능해 보입니다. 아, 아닌데요? 아, 다시 돌아오네요. 잡아내고 완주는 가능해 보입니다. 아, 아닌데요? 아, 다시 돌아오네요. 바뀐데요? 다시 돌아오네요. 바뀐데요? 저게 자동이 아니구나. 바로 뛰었었어야 돼요. 아, 한번 기회를 놓치면서 이게 이게 오전 끝까지 받은 선택을 하셔야겠죠. 결혼하시는 친구, 결혼하시는 친구, 입술로 탈락을 예, 하네요. 탈락. 저희끼리 정했습니다. 유일하게 앉아 있는 멤버 이현. 이현 씨 받아주시겠습니까? 굉장히 큰 부담감을 느끼지만 최선을 다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 이현, 화이팅! 백회 특집 화이팅! 목표 시간은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35초 07 리키의 기록에 오늘 마지막 선수 이현이 도전합니다. 그렇죠. 1단계 선수 이제 감 잡았네요. 괜찮아요. 감 잡았어요, 이현. 자, 시간 이해 안 주세요. 준비
출발! 스타트했고요. 자, 스타트했고요. 자, 41초. 자, 41초 38의 2위 기록을 만들었던 리키. 아, 이 형. 2위 기록을 만들었던 리키. 아, 이 형. 됐다. 만화! 자, 현재 더 좋아요. 자, 아까 했던. 자. 도전보다는 훨씬 내 편이 좋아요. 14초. 깰 거야, 깰 거야. 오, 자, 괜찮아요. 여기서. 집중, 집중. 자, 4단계만 잘 마무리가 된다면. 4단계만 잘 마무리가 된다면. 집중, 집중. 자, 24초에 나옵니다. 가능해요. 좋아, 좋아. 24초에 나옵니다. 가능해요. 24초에 나옵니다.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자, 이 형. 자, 점프 타이밍. 32초! 자, 시간은! 자, 시간은! 정말 각본 없이 잘 된 것 같아. 너무 오늘 정말 좋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들 욕심이 났을 텐데도 양보해주고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기회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출발 드림팀이 더욱더 멋있는 팀이 되도록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KBS 한국.